나 지금 몇 마리 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죠? 두 마리 일단 더 잡고 두 마리 더 잡고 가겠습니다. 두 마리 더 잡고 갈게요. 오케이. 두 마리 더 잡고 물 채우고 물 채우고 갑시다. 물 채우고 여기 한 바퀴 둘러봐. 자, 코코넛 주워주고요. 코코넛. 나뭇가지. 자, 짐이 가득하다. 나뭇가지 주워주고 가자! 됐어.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 끝. 내일 위한 준비 끝. 이거 이제 도시락 만들어 하나 도시락 만들고 하나 먹고 그런 다음에 자면 돼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푹 자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찾도록 할게요. 야, 무인도 이야기 있잖아요. 무인도 이야기. 무인도 이야기. 아, 아무것도 없다고? 미안해. 아니 왜 저 또 어? 오늘 그날이니? 갑자기 왜 화를 내? 미안요. 제가 볼 때 버섯 구워 버섯을 구워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네. 버섯 구워 먹다가 식중독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버섯은 웬만하면 거르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배어 여러분들 네, 맨 vs 와일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대 자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어 그릴스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버섯은 먹는 게 아니다. 버섯은 쓰레기다. 네. 버섯은 쓰레기다. 그런데 아셨죠? 버섯은 쓰레기다. 네, 생존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체험 버섯이요? 그거는 좀 쓸만하겠는데? 근데 생존에 필요 없죠? 네. 생존에는 필요 없어요. 네. 왜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베어 그릴스가 버섯은 쓰레기다, 필요 없다. 예. 네.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버섯이 쓰레기다, 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혼자만 먹으려고. 와, 장난. 그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자, 나갔다 올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물 떠옵시다. 물 떠. 사실 빤스도 필요 없다고요? 물 떠오고. 자, 여기서 네 마리 잡아서 먹도록 합시다. 오케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오케이. 잡았어. 네 마리 잡고 갑시다. 자, 도시락을 그냥 만들게요.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그냥 먹자. 남자만 일하냐고요? 아니요, 여자한테는 네 집안일 시킬 수 있어요. 여자한테 집안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진짜 제일 어이없는 거. 불 꺼지면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서 추워서 뒤집 추워서 죽을 것 같아. 네,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진짜로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네,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거 하나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하나 먹고. 현실 고증 갓겜이라고요? 어? 피어, 어? 불필 생각을 해야지. 오토케이, 오토케이 거리고 있어. 자, 주고. 물을 갖다가 집어넣고요. 도시락은 무조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가면서 어차피 먹으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 하나면 되고. 일단 자자. 아, 왜 아무것도 없대. 야, 너 할 거 없냐? 그러면 가서 부탁이 있어. 뺄감 좀 구해다 줄래? 이따라샤이. 자, 저는 이제 잡시다. 네. 마누라 일 시켜놓고 잠자기. 자버리기. 개꿀. 태풍 왔네? 아. 와, 피 97. 대박. 와요. 부탁받은 거? 오케이, 잘 가져왔어. 와, 나뭇가지 4개 가져왔네. 좋았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자, 일단 같이 나가자. 일단 같이 나가줍시다. 오이, 오이. 스위트 고이. 물 한번 마셔주고요. 돌아가. 자, 또 한번 탐험 한번 하고 올게요. 기분 좋다는데 밤에 뭐 했냐고요? 밤에요? 잠잤죠, 잠. 잠자면은 기분 상쾌하지 않나요? 아니야? 자, 나갔다 올게. 늦어질 것 같아. 나뭇잎 필요 없죠? 나뭇잎 필요 없고 일단 여기 둘러봐 빠르게. 지금도 매일 늦는데 결혼하면 심각할 듯. 에? 통나무, 통나무 있냐 여기? 자, 나뭇가지 주워주고요. 덫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덫, 허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뭔 여자 들꼬면 빼먹고 버릴 남자래.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갑자기.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어허. 내가 물을 갖다가 안 넣어놓고 왔네. 장난 아니죠. 오케이, 돌아온 걸 환영해. 너무 기쁘대요. 자, 여기다 물 집어넣어주고 선반에다가
대화한다. 자, 나갔다 올게. 늦어질 것 같아. 바카스님 안녕하세요. 바카스. 아, 바카스 먹고 싶다. 바카스님 보니까 갑자기 바카스 먹고 싶네. 올라가자. 자, 오늘도 탐험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늑대도 좀 잡아주고요. 그래, 울프, 내가 울프. 울프 잡으러 갑시다, 울프. 이런 것들 좀 주워주고요. 어, 오. 아, 저렇게 보랏빛 콩 막 이런 거 먹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보면은. 이거로 바카스 한잔 하시고 거스름 돈은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카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카스 지금 바로 사올까요? 바카스 지금 바로 사올까요? 자, 기다려봐. 바카스 지금 바로 사오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바카스 사왔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들. 우마소다, 바카스다. 됐어. 자, 이렇게 다 먹어주고요. 다 먹어주고 가자. 바카스는 맛을 음미하면서 마셔야 된다고요? 그래요? 자, 또 통나무랑 그거 많이 주스면서 갑시다. 짱돌 올라가. 나뭇잎 필요 없고요. 여기 뭐 있냐? 나뭇가지 주워주고. 아무는 구공탄에 라면 끓여 먹는다고요? 덫은 바구니랑 나뭇가지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다고. 나뭇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 막대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 가지가 필요한 거죠? 나무 막대가 아니고. 나무 막대가 아니고 나무 가지가 필요한 거죠? 나무 가지. 오케이. 어, 아, 저기 토끼 있었는데. 아, 아깝다. 저런 거 잡아야 되는데. 맨날 늑대만 잡지 말고 저런 거 좀 잡아야 되는데. 여기 늑대 있냐? 설마? 늑대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서. 늑대 나와라. 늑대 없죠? 늑대 없는 것 같아. 자. 구공탄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냐고요?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거 둘리에서 나오잖아요. 핵폭탄과 유도탄이었나? 네. 까루 까루 고춧가루 하면서.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좋은 라면. 아, 네, 카카오 풍호님 안녕하세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자, 구아바도 주워주고 나무덩굴도 주워주고 주고. 일단은 아이템 열어봐. 자, 이제 슬슬 이거 도시락 하나 빨아주고요. 자, 요것도 빨아주고 요것도 빨아주고.
먹을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먹어주고요. 얻으면은 바로바로 먹어주고. 일단은 지금 바로는 필요 없으니까. 나무덩쿨이 중요해요. 깜찍이 쏟아요? 어! 뭐가 지나갔냐? 그거요? 깜찍이 쏟아? 광고에서 막 그러잖아요. 막 뭐 슉 지나가니까. 달팽이들이. 와, 이거 로프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로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로프가 진짜 없네, 없기는. 뭐, 이건 바나나야? 어, 여기도 있네? 이쪽 아니야. 에? 꼴뚜기 외알의 왕자님 같다고? 가방이 가득 찼다. 자, I'm a banana, I'm a banana, I'm a banana. 자, 바나나 먹어주고, 시계꽃 열매 먹어주고. 가자. 여기 뭐 더 먹을 게 없는데? 딴 데로 갈까? 어디로 가요? 나는 속죄할 것이오. 자,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로 가면 나무 그 뭐냐 대나무를 갖다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대나무? 대나무를 많이 얻어줍시다. 이 대나무로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짐이 가득 차다. 찼다. 이거 짐칸 늘려주는 건 없어요? 짐칸 늘려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짐칸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 버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구 제작. 도구 제작해서 뾰족하게 만든다. 돌 만들어주고, 돌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도구를 갖다가 대나무랑 뾰족한 돌 가지고 대나무 작사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죽순도 캐주고, 대나무. 봐봐. 왕민처럼 안 하냐고요? 무슨 소리야? 아, 머리 넘긴 거? 머리 넘긴 거요? 머리 넘길까요? 진짜 퍼머 한번 파마 한번 할까? 가가지고 파마 한번 할까요? 파마 한번 할까? 가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있나? 어? 자, 여기 미는 거 있죠? 잠깐만. 뭐지 이거? 미는 거 아니야? 미는 게 아닌가 보네. 이쪽으로 가볼까? 여긴 뭐야?
자,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이거? 늪지대래요, 늪지대.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지? 무인도 야스는 없냐고요? 그런 걸 왜 찾아?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 저기 아이템 많이 있네. 저 근데 못 먹네.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제가 볼 때 여기서 살짝 쉬어줍시다. 여기서 살짝 휴식. 이제 가자. 일단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여기도 넝쿨 있네. 넝쿨을 가져가자. 넝쿨을 제가 볼 때는 나뭇가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뭇가지를 버리고 넝쿨을 가져갑시다. 넝쿨, 넝쿨을 가져갑시다. 여기도 넝쿨 있죠?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가자. 챙길 거 다 챙겼다. 가자. 늑대를 많이 만나야 되는데, 늑대. 지금 중요한 게 늑대를 만나야 돼, 늑대. 늑대를 만나야지 그 모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늑대를 만나야 되는데 늑대를 안 만나네.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거 할 때는 늑대 그렇게 많이 만나더니 여기서는 별로 안 만나네, 생각보다. 여기가 진짜 야생인데.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 뭐 여기서 마시면 되잖아. 여자친구한테 물 좀 달라고 하자고요? 네, 갈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훗! 간다! 가자. 저기다. 비 와요, 밖에? 남자 혼자 돌아다니네요. 네, 맞아요. 큰일은 남자가 다 합니다. 네, 집에서 마누라는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막 근데 밥도 내가 안 해. 마누라 뭐 하는 거지? 집에서 마누라 밥이나 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밥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는데요? 밥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고 있어. 먹을 것도 내가 구해오고, 어? 살림도 제가 장만하고 있고, 심지어 요리까지 제가 합니다. 심지어 물도 제가 따와요. 네. 로맨스남이네요. 나무에 집은 언제 짓나요? 일단 로프가 많아야 돼요. 로프가 없어가지고 안 돼, 지금. 오케이, 도착. 자, 일단은
바구니, 대나무를 갖다가 잔뜩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덩굴. 덩굴을 갖다 잔뜩 넣어주고, 로프는 두 개밖에 없죠? 이 로프가 진짜 중요해요. 로프를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예. 로프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로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모피도 일단 이제 줍시다. 모피하고. 에헤잉 거리네. 걱정해주네요. 네. 자, 모피. 모피. 자, 요거 통나무 집어넣고요. 죽었어. 도시락 하나 까먹고. 해주고요. 죽순. 죽순을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세기. 오케이, 좋았어. 후, 죽순 샐러드. 오, 맛있어 보인다. 냄새도 좋고 보기도 좋아. 맛있겠다. 죽순 샐러드에요. 겨우 5차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거 먹어. 요거 하나 먹으면은 피가 많이 차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선반에서 일단 물병을 다 꺼내놔. 왜냐, 이 물병을 갖다가 내일 쓸 거기 때문에 물을 다 꺼내놓을게요. 꺼내놓고 자자. 자자. 와요. 자, 오늘 좋은 날씨 산책이라도 가고 싶다고. 그래, 가자. 나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일단 물 좀 마시고요. 오늘은 로프가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 줍시다. 예, 로프 만드는 거 좀 기다려 줄게요. 따로 간다. 대화한다. 자, 부탁이 있어. 물건을 만들었으면 해. 로프. 로프의 재료 8개. 3일. 3일 안에 만들어라. 로프. 그리고 장작을 갖다가 하나 꺼내주고, 바구니 하나 꺼내주고, 이걸로 갖다가 덫을 설치를 해놓을게요. 이거 조합해서 덫 만들 수 있죠, 이제. 야, 바구니 어딨어? 야, 바구니. 네? 딴 거 안 하냐고요? 딴 거 뭘 해? 일단은 바구니 4개 다 써. 바구니 4개 다 써. 선반에다 물 집어넣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도구 제작. 바구니 갖다가 덫을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이걸로 모피 구할 수 있겠지? 덫. 이걸로도 모피 만들 수 있죠? 덫. 뭐 중대도 있어?
더 소밖에 없나? 소밖에 없나? 소중대 이렇게 있나요? 덫을 일단 4개 만들어서 덫을 설치해보자. 오늘은 덫을 설치하고 다닐게요. 도시락 대충 만들어주고 덫을 설치하자. 덫을 설치하러 가자. 덫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을 설치할게요. 아, 덫은 그냥 집 근처에다 설치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를 선택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올 거야 얘기를 해주고 나가자. 덫을 집 근처에다가 깔아놔.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너무 가까운 데다 설치하면 안 되나? 이렇게 덫 설치. 여기 이쯤에다가 하나 더 설치해 줄게요. 집 근처에다가 덧 4개 설치. 아주 비효율적으로 왔다 설치를 해놨네.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물 퍼주고요. 물 퍼주고 코코넛 주워주고. 코코넛 줍고 청동기나 철기 시절은 안 나옵니다. 네, 여기서 청동기나 철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이 친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동기나 철기 시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동기 붐은 오지 않는다. 아셨죠? 이지 붐만 옵니다. 이지 붐만 와요. 이지 붐만. 이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만 붐이 오지 그거 외에는 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가자. 팔은 안 쓰나요? 물어보셨는데 팔이요? 팔 저도 쓰고 싶은데 로프가 너무 로프가 진짜 모든 가구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특히 집 만들 때 로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프는 일단 집부터 아 그 활은 일단 집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집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집부터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장작 하나 놓고 도시락 만들지 말고 잘라. 일단 코코넛 잘라서 요리 시작. 맞아, 이거 동굴 생활 플러스 채집 생활 이거 완전히 그냥 구석기야. 이게 많이 자를수록 맛있어집니다, 여러분들. 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코코넛의 그 네, 하얀 즙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나오게 잘라줘가지고 먹으면은 맛있죠. 네, 비행기 만들어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한테 구조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배 같은 거 와가지고 구조당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물 다 채웠나? 물은 이제 한동안 놓을 필요 없어요. 물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될 것 같고 물은 이제 더 이상 네버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돌 넣어놔. 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돌 좀 버릴까? 자, 대화
자, 나갔다 올게.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 거야. 얘기를 해주고. 야, 이거 불 피워놔라. 장작 저거 어? 다 타가지고 불 또 꺼지기 전에 제발 불 좀 켜놨으면 좋겠다. 부탁이다. 자, 나무 작살 장착해주고 또 엄청 찔러줍시다. 찔러 무찔러. 컷! 여러분들 몇 마리인지 세워주세요. 몇 마리? 12마리 잡아야 돼요. 12마리. 오케이. 기다리고 있다가 파샥 잡아주고. 시골에서 물고기 잡을 때 진짜 재밌는데. 시냇물 있는 데서 막 물장구 쳐가지고 그 뭐냐 그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 올리기. 송사리들이랑 미꾸라지들 막 엄청 많이 잡혀요. 죽여주고. 10분 뒤 후후 하고 있을 때. 아! 젠장! 씨, 또 쳤어. 와! 이게 안 맞는다고?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잘 맞는데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 가끔씩 치사하게 백발백중이어야 되는데. 잘 쓰고 있죠? 오케이. 도시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도시락. 내일 여행할 도시락을 만들어 줍시다. 네? 근데 보통 무인도 생존 게임은 똥, 오줌, 성욕도 관리해줘야 되지 않나요? 똥, 오줌까진 모르겠는데 성욕은 좀 관리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지금 네 성욕을 신경 쓸 때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극한의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은 성욕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죠? 하나도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도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빨리 튀어야겠다, 이 생각만 나지.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생각만 하지. 그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야, 너 뭐 하냐? 얘 땡땡이 치고 있었네. 빨리 저거 만들래니까. 돌아오니까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놓고 나간 거 있었어 그러면서 황급하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네. 자씨. 자, 요리. 밑에 침대 봐봐. 딴 남자 있나 보다. 설마요. 없습니다. 없어. 설마 원숭이랑?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설마 원숭이는 아닐 거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뭐야 이 원숭이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미쳤습니까 휴먼? 자, 요리 계속해. 수수께끼 요리. 부어가 요리하기엔 진짜 좋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정말 네 허기도 잘 달래주는 붕어. 솔직히 붕어 없었으면 여기 못 탈출했을 것 같아요. 붕어로 캐리한다. 붕어로.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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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아 부어지 그거는. 자, 일단은 충분한 것 같네. 이 돌들도 제가 볼 때는 넣어줄게요. 아, 돌 다 버릴까? 아니다, 얘한테 주자. 줄 게 있어. 물건을 교환한다. 돌 다 줄게. 자, 필요 없는 것들 쟤한테 일단 다 넘겨주고 있죠. 자, 대야 대야 다시. 부탁이 있어. 줄 게 있어. 음식을 준다. 정성어린 도시락. 자, 그리고 다시 나갔다 올게. 나갔다 올 때까지, 나갔다 올 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나갔다 올게.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올게. 자, 많이 잡아줍시다. 자, 두 마리 남았죠. 두 마리만 더 잡을게요. 더 잡을까? 더 잡자. 먹을 거 저렇게 많은 섬이면 살만하죠. 네, 버틸만하죠. 먹을 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힘든 거지. 무인도 같은 경우는 무인도에 먹을 거 많으면 살만해. 아, 야, 이걸 놓치네. 자, 작살이 망가졌대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나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충분해. 이제 요리를 합시다. 도시락을 만들까요? 예스. 요리 시작. 그런가요? 먹을 게 많은 섬들은 이미 인간들이 다 정착을 한다고? 이거 닌텐도 DS 게임이에요. 닌텐도 DS. 잠깐만. 붕어를 갖다가 네 개. 그래서 요리 시작. 저 이발했죠. 언제 했는데요? 이거 이발한 지 벌써 3일 됐는데? 호호. 붕어의 수수께끼 요리. 됐다. 먹자. 아, 그래요? 자, 이거 먹어주고 일찍 잡시다. 일단 일찍 잘게요. 로프 아직 다 안 만들어졌나? 빨리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로프 다 만들어졌어? 로프 다 만들어졌다는 거야? 안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왜 만든다가 또 로프를 확인하려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야, 로프 아직도 다 못 만들었어? 자, 일단 잡시다. 자. 내일은 집 만들러 갑시다. 내일은 집 만들러 갈게요. 집 만들러. 잠깐만,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내가 분명 넝굴 8개 주고 만들라고 했는데 왜 2개밖에 안 만들었지? 휴먼, 왜 그러시오, 휴먼. 빨리 만드시오, 휴먼. 자. 그거구나. 괜찮네, 괜찮네. 됐다. 자, 선반 확인을 할게요. 자, 통나무 두 개. 자, 통나무 거기 가면 있겠지? 통나무 있을 거고. 제가 볼 땐 로프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로프만. 이제 나갑시다. 며칠쯤 지나야 2세가 나오는 겁니까? 25일 가지고 2세가 나오겠습니까? 한 360일은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요? 360일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300일, 최소 300일 이상은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요? 최소 300일? 늦어질 것 같아. 얘기를 해주고. 뭐야, 로프 어딨어? 로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로프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나 보네? 개꿀. 이거 아직 안 잡힌 거야? 어, 뭐지? 내가 분명히 더 네 개 설치해놨는데 왜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 어디 갔어요? 더 하나 어디 갔어? 네, 더 어디 갔어? 하나 뭐 없어졌네? 뭐지? 어디 갔어요? 도대체 없어졌어? 예? 이용? 바람에 날아갔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더 네 개 설치해놨는데 왜 하나 어디갔지?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 빨리 이거 네 왜 사라진 걸까요? 왜 사라졌어? 덫이 분명 3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직 뭐 누구에 갖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덫이 사라졌어. 이런 젠장. 젠장. 옷이 사라져버렸어. 내구도 닳는 것처럼 일정 확률로 사라지나? 아, 설마 모르시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지. 말렙토끼가 치고 갔나 보네. 안 그러면 저렇게 사라질 리가 없는데. 토끼가 걸려들었는데 그 토끼가 말렙토끼여가지고 네 도망갔나 보네요. 잘 빠져나갔나 보네. 올라가자.
어, 벌써 12시 반이야? 어이구. 시간 빨리 가네. 저도 무인도 같은데 떨어지면 잘 버틸 것 같다고요? 그래요? 여기 지금 지나갈 수 있나 한번 볼까? 돌덩이가 떨어져 있네. 지금 못 지나가겠다. 그래서 저 여자랑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어 뭐야 새 있었네? 쿠쿠! 비둘기 있었네 비둘기. 그 모피 침대 만들 때 쓰는 모피는 중형 이상의 동물만 나오는 거예요? 모피가? 아니면은 소형 동물 같은 경우도 덫으로 놔가지고 잡으면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이 구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가 덩굴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 얻어야 돼요. 일단 여기부터 가자. 늑대만요? 늑대만 모피를 얻을 수 있다라. 늑대를 많이 잡아야겠군. 그래 울프 내가 울프. 오! 올라가자. 아 이쪽 아닌데? 아 실수했다. 파파야? 늑대 어딨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서 나무 넘고 나무 넘고 어 뭐야 저거 고릴라다. 우와 고릴라다. 근처에서만 보는 게 좋겠어. 가까이 가지 말자. 근처에서만 보는 게 좋겠대요. 빵나무 열매. 고릴라가 있네? 저거 어떻게 잡아먹지? 고릴라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잡아먹죠? 고릴라가 튀어나왔어. 이쪽으로 가자. 쭉쭉쭉쭉쭉 진행. 넝쿨이 안 보이네. 여기 넝쿨 있어야 되는데 넝쿨이 안 보이네요. 통나무. 어? 뭐야? 콩나무 주워야지. 아 진짜요? 손으로 찢어버린다고요? 무섭다. 아 그래요? 때보다 어 뭐야 감자가 있는데? 감자 오 감자다. 감자가 있네. 야, 늑대 나와라. 늑대 제발 늑대하고 좀 싸우고 싶다. 나는 저는 늑대하고 좀 싸우고 싶어요. 늑대
감자 저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 늑대고기가 필요해. 늑대 먹고 싶다. 오케이. 자, 집 만들기. 뭐야, 왜? 아, 로프가 4개 필요해? 진짜. 아, 왜, 진짜. 2개밖에 없어요. 2개만 가져왔는데. 2개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개나 필요하네. 돌아가시겠군. 로프가 네 개 필요하대요. 네 개, 두 개가 아니고. 어 뭐야 이거? 움푹 들어간 돌? 움푹 들어간 돌 이건 뭐예요? 움푹 들어간 돌? 난다. 난다 고래가. 이건 뭐지? 감자. 먹어. 오, 감자 그냥 먹을 수도 있네. 움푹 들어간 돌? 오케이! 굉장해! 그릇 같아 보여! 요리에 쓸 수 있겠어! 들고 가자! 오. 야, 감자도 들고 가. 감자도 주워봐. 아! 아! 어! 어! 오! 와, 씨! 와, 다 캤는데! 젠장! 뱀이 나오네? 자, 저 뱀 나왔을 땐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집을 만들 순 없으니까 돌아가자. 어쩔 수 없다. 지금 그 뭐냐, 그게 부족해요. 로프가 부족해. 로프가 넝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템 중에는 지금 넝쿨이 제일 중요해. 넝쿨이 많아야 돼요. 넝쿨 주소. 늪지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잠깐만, 아이템 보자. 오, 이거 왠지 되게 좋아 보이네. 대나무를 좀 가져갈까요? 대나무? 일단 요거 좀 먹어주고 구아바 좀 먹어주고요. 구아바. 네, 늑대는 싸우면 못 피하고 기름 그리고 네 고기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오, 대나무 두 개 떨어져 있다. 좋아. 늑대는 무조건 싸우는 게 좋아요. 늑대는 무조건 싸워야 돼. 대나무 좀 주워주고요. 이거 대나무 흔들면 뭐 떨어지나? 늑대가 안 나오냐. 늑대가 6마리는 나와야 되는데.